안녕하세요. 송호육미당입니다. 이거는 제 동생이 조그만 화분에다가 모종 팔면서 몇 개를 심어놨는데 한 15일 지나니까 좀 예쁘게 커가지고 자꾸 영상을 한번 찍어보라 그래서 제가 찍고 있는데 쑥갓도 커다랗고 케일도 한 포기 커다랗고 그다음에 여기 상추, 그래 로메인 뭐 이렇게 지금 예쁘게 컸는데 여기다 또 오늘 지금 이 들깨를 심는다 그래서 입들깨를 심는다 그래서 가운데다 심어놨길래 가생이로 뺑 눌러심고 가운데가 비니까 가운데다 또한 다섯 폭 정도 더 심으라 그래서 지금 집사람이 몇 폭이 더 갖고 와가지고 지금 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들깨는 잘라 먹을 수도 있고 또 잘라 먹으면 또 젖까지도 나오고 그냥 보이게 심었을 때는 잘라서 살짝 데쳐서 무쳐도 맛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집에 오늘 가져가서 이제 베란다에다 놓고 뜯어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베란다에 놓으실 때는 물론 엽채류는 좀 햇빛이 덜 나도 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서너 너덟 시간은 햇빛이 나야 이런 엽채류도 잘 크게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집에 가져가서 물만 주고 키운 거니까 이제 뜯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 들깨는 이제 뿌리 잡아가지고 이제 커야 되니까 그냥 더 보이게 막 심어놔요. 벤지는 잘라 먹게. 아, 이거 저기 너무 배서. 괜찮아. 그래도 비행기 나중에 한번 잘라 먹을 수 있죠. 화분이 클수록 이제 많이 심을 수 있고 항상 이런 데다 심을 때는 가운데다만 심지 말고 최대한 가생이로 뺑 돌려 돌려 심어야 가생에서 크는 게 이제 화분 없는 쪽으로 뻗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이 가운데 통풍이 잘 돼서 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.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화분 가운데다 조금 심게 되면 가운데서 커가지고 어디로 퍼질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몇 폭이 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화분 한개 갖고 두개 정도 심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가생이를 먼저 뺑들로 심고 가운데 공간이다 한 줄이고 두 줄이고 심으셔야 많이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화분 조그만데 두 개에 이것저것 몇 가지 심었는데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커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화분 같은 거, 그릇 깨진 거 이런 거 버리시지 마시고 3월 달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심게 되면은 잘 뜯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